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백진수, 김우영 대표 함께합니다. 자,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악재 영향으로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지수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다음 주 후반부터는 어느 정도 악재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그리고 해소되는 모습들이 액션들이 하나씩 나오면서요.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 후반부터는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김우영 대표님은 다음 주 시장 좀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당분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빅 이슈가 없는 상태인데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고 뭐 안 좋은 쪽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때 바닥을 오히려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 시장 2,5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21선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박스권 장세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이 2주간의 하락을 통해서 이 박스권 하단부를 지금 체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하면서 박스권 상단으로 오르기를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장세일수록 더 탄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다음 주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박스권 장세라고 생각하고 네네.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전부터도 이제 시장이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에 좀 나서서 현금 만들고 시장이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오면은 이제 겁내지 말고 이제 만들어놓은 현금을 가지고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가기 시작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그 전략이 지금 현재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는 이제 매도보다는 이제 네. 매수의 관점으로 떨어진 종목들, 그 기존에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저가에 담는 그런 이제 액션을 취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할까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 원픽 만나볼까요? 백진수 대표는 변압기 그리고 김우영 대표는 실리콘 음극재를 준비하셨는데 뭐 최근에 조금 좀 생소했던 그런 섹터들을 들고 오셨는데 우선 좀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또 서로 준비한 업종에 대한 좀 평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변압기 관련된 예. 종목은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카카오톡 방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변압기의 구조 자체를 좀 많이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출이 앞으로 발생이 될, 그러니까 매출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인데요. 특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롭게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효율성 있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어떻게 보세요? 네, 변압기 좋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실리콘 음극재가 너무 좋죠. 사실 이제 그 전기차의 그 대중화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번 충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500km, 600km 나오니까 네. 그 부분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최고 시속도 막 300km 이상 나오니까 그것도 해결이 됐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이제 급속 충전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충전하려면 1시간, 2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음극재, 이 실리콘 음극재 자체가 이런 이제 급속 충전에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위험성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마지막 남은 숙제가 바로 이쪽이다라고 보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말해줄 내용 다 말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변압기와 실리콘 음극재 두 섹터의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뭐 변압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에 이게 그 업체들이 증설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발생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5년까지도 이 변압기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도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올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압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2차 전지 설비나 뭐 반도체 공장 새롭게 증설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수요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변압기나 두꺼비집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호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제 전 세계에서 신재생 비율을 높이고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변압기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니까 또 이번에는 또 충전기 시설 많이 짓겠다 그러죠. 네. 네, 여기도 이제 전력기가 다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기기가 필요한 산업군들이 대규모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는데 업체들은 증설을 좀 꺼리고 있다. 왜냐하면 증설도 사실 리스크가 있는 게 지금 장사 좀 잘 된다고 해서 변압기 공장을 딱 지었다가 이게 일시적으로 변압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 공장을 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증설에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이나 뭐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뭐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요. 주가가 소리소문 없이 시장에서는 부각받지 않는데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는 뭐 최근 배터리 시장에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앞서 백진수 대표님이 대략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배터리 응급제 소재는 주로 흑연을 사용을 하는데 실리콘을 사용하면 배터리 밀도를 보다 쉽게 높이고요.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게임 체인저로 실리콘 응극제가 불리곤 하는데요. 배터리 양극제는 용량이 늘어나면 무게와 크기가 늘어나고 용량을 줄이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가 중량이 상당히 나가는데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상황에서 더 높은 성능을 위해서 배터리를 무작정 키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법은 구성 물질을 바꿔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와 출력을 높이는 방법. 뭐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바꿔야 될 구성 물질의 후보로 실리콘, 그리고 산화 주석, 알루미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리콘을 활용한 응극제의 개발이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인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흑연보다 실리콘 같은 경우엔 용량은 20배 이상 높고 에너지 밀도는 4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실리콘 응극제를 사용하면 지금 현재 최소 시간 충전 시간이 전기차 30분가량의 충전 시간을 5분가량으로 단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리콘 응극제 관련주,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구간에서 새롭게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대부분 바닥권 주가라는 것이 가격 부담도 덜한 상황으로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네,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그리고 KBG, 현대공업, 애경케미칼입니다. 예. 네, 효성중공업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2분기에만 영업이익이 857억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올해 전체 매출액을 보게 되면 4조를 넘어갈 것 같거든요. 4조 3천억에 영업이익이 2,600억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은 1조 7천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반기에도 보다시피 일단은 테마를 안 타고 그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실적이 엄청 크게 증가한 뭐 섹터나 종목들이 많이 갔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 쪽이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이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룡전기가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85억이 나왔다가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갑자기 197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300억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예, 시총이 3,700억이기 때문에 일진전기랑 이제 실적이 약간 비슷하게 나왔는데 상당히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재룡전기랑 일진전기를 비교해봤을 때 이제 조금 더 저평가돼 있는 건 일진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진전기가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315억이 나왔는데요. 이때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를 보게 되면은 1분기에 171억이 나오고 2분기 때 130억이 나오면서 지금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3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600억이 그냥 무난히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가총액이 3,400억밖에 안 되니까요. 이도 이제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압부터 고압까지 이 초고압까지 아우르는 이제 다양한 전선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압기나 차단기 이런 전력기기도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태양광
태양광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소나 아니면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이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가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세 종목 고르기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대장주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KBG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바이오젠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던 기능성 실리콘 중간 소재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하는 데 유일하게 성공을 해서 생산 중인 기업인데요. 앞서서 글로벌 기업들의 실리콘 음극재 개발 협력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3개월 이상 조정받은 주가로 인해서 아무리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래도 여전히 주가는 바닥권이고 매물 소화 과정을 적절하게 겪어낸다면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까지만 상승해도 충분한 수익률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대공업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개발사 엠프리우스를 140만 달러의 규모의 이제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이로써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엠프리우스 현대공업에서 지분을 투자한 엠프리우스의 연역을 보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나노와이어 기술이 적용된 실리콘 음극재 제조 기술로 앞서서 테슬라와 협업 가능성이 부각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는 지분을 투자한 현대공업의 그대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 주가는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전일에 급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밀렸는데 이는 매물 소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경 케미칼도 관련주인데요. 이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많은 수익을 줬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개발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리튬 2차 전지 바인더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리튬 2차 전지용 전극 및 리튬 2차 전지 특허권 취득 공시를 냈는데요. 이로써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다양성을 갖추게 됐고 심지어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2차 전지의 상승 추세도 그대로 따라갔고 중간에 페라이트 테마가 형성됐을 때 페라이트 관련주와도 같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200일선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감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없었고 그냥 수직으로 하락을 한 뭐 많이 급격하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미끄러지듯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닥 다지는 모습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투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